제가 이거 3대 500 치게 생겼다고 하니까 괜히 못하겠네요. 목걸이요. 이거는 제가 디자인한 거고요. 송곳니 관련된 건데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긴 사이즈랑 이렇게 짧은 사이즈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여기도 보여주셔야 했구나. 자, 여기 긴 사이즈랑 짧은 사이즈. 네. 아, 네, 그 베가본즈 웍스라는 이제 같이 촬영해 주시는 거. 어쨌든 저보다는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 그냥 다 져주셔가지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 목걸이가 너무 예쁘죠?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었어요. 전시도 고군분투하면서 준비 중이에요. 유튜브 세상에서 그레이 형이랑 콜라보를 하라고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다. 모자요? 음악이요. 음악은 2017년도에 뭔가 제대로 이제 세상에 나왔다고 해야 하나? 예, 그 전까지는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이셀프는 뭐 특히 좋아하는 부분이 제 친척 동생 플루트 소리 들어가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소리 짠 코러스 부분이랑 조지가 나오는 부분이랑 비트가 바뀌는 아우트로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썼어요. 비트 바뀌는 부분 그리고 인트로 부분 신경 많이 썼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 이스터 에그거든요. 굿즈야? 어떤 굿즈야? 이거는 있어요, 이거. 사운드 클라우드는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이거 사람 초대할 수가 있구나. 잠깐만.
물이에요. 정호 또 고생 많았어. 정호가 진짜 고생 많았어. 장거리 운전하느냐고 그냥 비도 많이 왔는데. 넷플릭스는 오징어 전쟁? 뭐더라? 그거 저 보려고요. DP 재밌게 봤어요. 하이 유튜브 세상. 하이 페이스북 세상. 하이 인스타그램 세상. 일단은 아 오징어 게임. 솔이랑 작업할 때랑 조지랑 작업할 때랑 일단은 일정상 조지랑은 뭐 만나서 작업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저희가. 근데 솔이랑은 작업 오래 했죠. 다양한 세상들이 다 켜봤어요. 라이브를 할수 있는 모든 그거를. 비트 프로그램은 저 로직이랑 에이블턴 라이브 쓰고 있어요. 자주 쓰는 가상 악기는 컨탁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어렵긴 한데, 힘들 정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아서.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15분 정도 했네요. 앨범 계획은 뮤지션이라면 다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시그니처 사운드는 지금 이방 안에 있으려나? 아, 없네. 시그니처 사운드는 제 친구, 오래된 친구가 만들어줬는데, 그 이후로도 오래된 친구 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전시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직전. 마이크 피쉬
나는 고기예요. 해버랑 한 고기. 글쎄요. 아,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왜 바꿨냐면은, 인스타그램에서 co.kr 이거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행아웃 음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행아웃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 뭔가 그이 SNS 행아웃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SNS는 다 켜가지고 라이브로 행아웃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힙합플레이어랑 스테비고에서 준비한 행아웃이라는 프로젝트 촬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스태프분들이 엄청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더 열심히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같이 음악 만들었던 뮤지션들이나 이제 세션으로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 다 너무 고생해주셨고 열심히 만들어주셔가지고 이제 들어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막 촬영할 때도 고군분투하고 음악 만들 때도 막 다들 엄청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딱 20분이 다 돼가지고 저도 한번 다시 보러 가려고 해요. 그 올라온 거 진짜 뭐 요즘에 행사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팬분들도 못 만나고 그랬는데 이렇게라도 만나고, 또 이제 빨리 코로나 없어져서 저희가 행사장에서 만나고 해외에서 공연에서 만나고 할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인스타그램을 제일 마지막으로 꺼야겠다. 일단 페이스북 친구들 안녕. 유튜브 안녕.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만 남았는데, 인스타그램 안녕.